것들에 대해서 제때제때 그 시간에 찍은 영상을 올리기가 어렵네요. 그 부분들은 좀 죄송하고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우리 동남아에서 파트너 손님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천공항에 나가기 전에 차량을 좀 손을 보고 세팅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. 파트너 일행도 들어오고 또 파트너들이 모셔오시는 그 손님들도 내일 들어오는데 우리 업체들도 방문해서 기계 확인하고 그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한 다섯 군데 정도에 매일 한 군데 정도 업체를 지금 방문을 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. 아마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군데 정도는 계약으로 성사되어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정리하고 곧 출발하겠습니다. 지금 인천공항 제1터미널로 우리 파트너들이 입국하고 있습니다. 아직 시간은 1시간 정도 더 남았는데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내일 또 손님들이 입국하세요.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할 겁니다. 저는 그 전시회 영상을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올릴 수가 없네요.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취미로 하고 있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. 다른 네. 영상들처럼 인천공항 톨게이트입니다. 왼쪽 9개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아주 뭐 휘황찬란하고 멋지고 아주 막 재미있는 어떤 위주가 될 수가 없네요.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중간중간 전시회에서 필요한 또 좋은 정보들을 올리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. 시속 100km 오전 2시 반승 지점입니다. 슬픈 눈물. 공항 1터미널 도착. 레브와 위면에 서대로에서 화요일 교향곡 준비했습니다. 아직은 손님들이 착륙할 시간이 아니라서 여기서 조금 한 30분 정도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갈랍니다.
현재 하는 그 비즈니스 유튜브는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의 어떤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때제때 그 시간에 찍은 영상을 올리기가 어렵네요. 그 부분들은 좀 죄송하고 어느 때가 되면은 저도 그 편집자를 써서 바로바로 찍은 영상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는 뭐 제가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편집을 해서 올리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있고 몇 개월 지나간 것을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. 또 어떤 것들은 열심히 찍어놨어도 그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타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아무튼 유튜브 전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시차적으로 영상이 상당히 좀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. 그러나 이제 전시회라든지 꼭 그 필요한 것들은 보여주고 싶어요. 좀 시간이 늦었더라도. 그리고 또 동일한 전시회들이 올해도 있고 또 내년에도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어떤 전시회는 한 번쯤은 샅샅이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해외 전시회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차근하게 보시면은 전시회 준비라든지 필요한 거라든지 또 그 나라의 전시장의 모습, 또 전시장 주변의 모습들, 제가 움직이는 어떤 동선을 조금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3월 달 여기 인천 터미널 1터미널인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네요. 입국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지금 안에 도착을 했다 그러는데 아마 아주 긴 입국장에 줄 서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수속 받는 데만 한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메시지가 왔네요. 평소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출국이나 입국이나 공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한 시간 일찍 도착하시고 또 움직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. 수시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입국 게이트까지 도착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줄을 너무 많이 섰다고 그러네요.